2018년 8월 31일 점심시간을 막 지난 오후 세월호를 기록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지금 60도예요, 각도가. 얘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지금 정자세로 앉아있는데 이게 60도. 보이죠? 나 무섭다, 진짜. 나 이거 어떡하냐, 나. 아, 나 무서워. 아, 나 살고 싶어. 아, 진짜. 자금 완료. 야, 나 받아줄 수 있냐? 아니, 떨어지지 말라니까. 나 진짜 내려가고 싶거든. 내려가지 않는 걸 추천할까? 아, 진짜? 살 건데 뭐 개소리야. 살아서 보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지금 60도예요.
착하게 살아. 여기서 팽목까지 수용해서 알았어. 너, 너 사기친, 너, 야, 우리 진실 규명하는 사람이 너. 야, 그때는 라이브 안 됐잖아. 지금 라이브야, 너. 그때는 젊었을 때, 형님. 여기서 다이빙 하면, 저 섬까지는 가서 다이빙 했어. 아, 이거나. 지금 저 공지가 아 4일TV 시청자 여러분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그래도 선조의 회의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국념 나 짊어지면 나가자. 거기 놓고 올라가세요. 거기 놓고 올라가세요. 뒤에서 뒤에서. 어떤 거요? 중심만 잡아주긴 나. 어디요? 그냥 그냥 딱 잡고만 있어. 예, 예. 일어나게. 어? 아니야, 아니 왜 왼쪽으로 기울었어?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중심이요. 왼쪽으로 기울. 다 나갔다. 가벼운데? 벌리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에 누가 봐줘야 되는데? 앞에서 많이 걸렸는데 옆에. 네, 누가 봐줘야 되죠? 나갈 때 동안은. 보면서.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빠질텐데? 계속 그럴 것 같아. 잠시만요. 뒤에서 봐줘. 빠져나갈 때까지? 빠져나갈 때 뒤에서 봐줘 봐봐. 내려봐, 내려봐. 내릴까요? 내려봐. 그냥 내려. 내려갖고.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네. 이게 근데 지금 빠져가지고. 네. 저쪽 가요. 아, 몇 명이 기다리건 어쨌건 간에 다 나잖아. 다 답답할 거 아니오. 이게 지게 가지고 가? 내가 지금 올라가야 돼. 어디, 올라가? 네. 내가 짊어져. 가벼워. 이거 갖고 내려가 버려야 돼. 안 돼. 중간에 연계가 안 돼. 이거. 힘. 자, 지혜 먼저 보내고.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이거 정말 먼저 가, 먼저 가. 이렇게 해야 돼. 아,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힘!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아, 됐어, 지게. 지게가. 고속도로 똥차 엄청 받고 있었어. 아직 많아요. 얼마큼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게. 아니, 나도 카메라 들고 있거나. 두꺼워. 세영 아빠, 귀 안 간지러웠어? 그 대나무 나올 때 경빈이 아빠가 18주발 했다 그러면 다 카메라 찍히는데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경빈이 아빠, 세영이 어딨냐고. 야, 세영이. 예? 기가 했어? 애초 기가 했지? 너 왜 안 올라와? 아, 지금 대나무도 넓힐 거야. 왜 안 나와? 저는 올라갈 속성이 아니고. 나오라고. 아들이 안 올라가면. 아버님. 아, 여자는 두 개인데 남자가 한 개. 아니, 좋아. 얘기하세요. 딱 잡혔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카메라 앞인데. 카메라 앞에? 아니야. 뭐라고? 나중에 막 기다리는 거야? 한 번. 그 마을을 떨려도 그냥
것들이요. 대인이 어디 가서 진짜 수치로 보이네. 아, 아 이제 진짜 수치네. 저거 나 오늘 저거 깔고 가면 되겠다. 한때 없는 새끼였어. 이게 뭐라 하시라고 그러고. 나도 네. 마지막에 시켜. 나도 그냥 거기. 어, 형님이 쓴다고 해가지고. 얘도 빼줘 그럼. 어떤 거 있을지 몰라. 됐어. 뭐라 그래 너 됐어? 형님 올라오라 그럴까? 잠깐만. 우리 예전에 15년도 5월 1일 날 우리 이거 깨먹었어. 뭐 어떤 거? 이거 깨먹었었어. 뭐 이거 아닌데. 그럴 거 좀 보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나도 그냥. 그거, 여기 좀 숨겨라 가시고. 저희 아, 저기 뭐야 저쪽 작은 돈 내려오면 같이 그치 같이 내려다 주면 되니까. 야 갓 어디 갔어 얘? 기사 없어졌네. 그러면 형님 저 봉 다 쓰는 거예요? 어느 거? 어 낱개봉 두 개가 쓰레기통 쪽에 간 거 있나? 간다. 네가 가? 내가 가지 뭐? 야 네가 왜 운전해? 아 이런 씨. 갖고 나가서. 아니 저거 작은 거 갖고 나가고. 어, 높은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바로 뒤에 뭘 바로 뒤에 제 뒤에 오시게 따라오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릴레이 할 겁니다. 릴레이.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들고 내려가지 마시고 어 일단 질질이가 요쪽 거예요. 요쪽 거하고 또 쇠파이프가 먼저 내려간 다음에 제가 밟고 있는 거 저 강목은 들고 내려가야 돼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맨몸으로 가세요. 아 조연자가 누구야. 그렇게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릴레이로 서 주시라고요. 내려가면서 대충 어, 대나무 중간쯤부터 마지막까지 여자분들은 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세요. 지금 가죠. 네, 네. 간격으로만 서주세요. 내려가세요. 얼른. 나는 내려가. 아니, 그냥 끝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먼저 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2018년도 9월 2일 사육TV 시청자 여러분, 제 해외 동포 여러분,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행동해 주시는 세월호 촛불 국민 여러분, 이걸 작은 동을 누르고 안 했으면 오늘 5월까지 가네. 긴 세월 함께 지켜와 주셨던 자리, 감추려고 했던 자와 밝히려고 했던 엄마 아빠의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영석이가 지었고 상모하고 담비가 지었고 왜 죽어야만 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동거차도 밤하늘에 별이 찾아오는
그날을 위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성산동 주민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자유한국도 선천하라! 선천하! 선천하! 영희라! 영희라! 혁주야! 혁주야! 권재근님! 권재근님! 양승지 선생님! 양승지 선생님!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2018년 9월 2일 엄마 아빠들이 세웠던 감시천소가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1분 주마당처럼 스치는 아픔의 역사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멈춰서버린 그날의 기억 기록하고 찾아내서 아니 이거 있으면 저희 거 여기 있다. 아, 저희 거 있답니다.
힘도 다 떨어졌어? 달력 지민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자, 드시라고. 술 한 잔. 한번 줘봐라. 예, 네. 소주, 저기. 자, 아버지 못 잔다. 소주가 왔네. 아, 여기 좀 먹고. 얼른 갖고 올라. 도매 주고 도매. 많이 살아왔어요. 동부차도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나 볼게요. 아름다운 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민분들 인심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으시고 아버지가 잡지도 않는데 무슨 사진을 찍래. 아름다운 산간을 좀 보시고 하늘도 맑고요. 네, 저희 세월호 감시초소 그쪽 산에 올라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올라가는데 한 15분 내려오는데 한 7분 정도. 야 옹령아 농어 한 번만 들어봐 줄래? 동원아, 맞아요. 이게 아니고요. 요걸 들어줘요. 요거. 네. 표정. 조금 나오죠. 거기 당겨줘요. 요걸 요걸 바깥으로 밀고 거기 안으로 눌러요. 어머니 이리 오셔. 아니 또 언제 앞에다 딱 정면으로. 정면 다 아니라고. 누가면 앉아야겠어요. 이쪽 보세요. 어머니 다 앉아야겠어요. 여기 한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맨 앞에 있어요.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 어머니 올라오실래요? 여기 한 자리 비었습니다. 자 태경이 잘할 수 있나?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입니까?
우리 땅.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 자유.
남지 않는 세월호 촛불 국민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달려주시는 대외시의 동포 여러분, 한목항에서 쫓겨나는 다른 고등학교 2학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 그 쫓겨나감을 지켜달라고 학살의 선배이신 광주 시민들이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여시고 이 자리까지 쫓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좀 먼저 이렇게 해드린다고 광주를 찾아오고 안산을 찾아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런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나쁜 나라, 개쪽 같은 나라, 학교도 뺏기고 동거 찾아서 다 날아먹고 팽목도 다 날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이렇게 육두문자로 끝나네요.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기대마다 투게 힘내요. 설쳐라.